정부는 현재 광양항을 통한 포괄적 개념의 한국형 스마트항만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이달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시험 검증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내선석에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처럼 항만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장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이미 2021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0대 국정 과제와 지방시대 지역 과제에 선정됐고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보다 천억여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2개 선석, 29년까지 4개 선석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반 시설과 자동 하역 장비로 나누어 발주합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반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팅이 되면 위에 이제 실질적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야적장에 있는 장비가 들어오고. 정부는 이렇게 광양항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기반을 다지고 핵심 장비인 무인 이송 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국내 주요 항만에 확대 보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이제 확대 보급되고 그런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두 안에 사람이 없는 부두,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로 운행하는 그런 부두를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양항은 이번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을 통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접목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